자, 요즘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금액, 풀옵션 금액이 5,500이래요. 자, 차가 포함, 황제 차박 풀세트, 전기장치, 침대 시트 포함해도 그보다 싼데, 심피디님 어떤 차 살래요? 아직 결혼 안 했구나. 패밀리카로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와우, 가을의 매미 소리, 그리고 디젤 차량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미매 전문기업 아트너입니다. 심피디님, 요즘에 신형 산타페 나온 거 알지, 현대? 네.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 풀옵션 가격이 5,500이래. 대표님, 토렌토도 페리 된다던데요? 페리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은 신형 산타페 풀체인지 된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 5,500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카니발 차량과 한 번쯤 패밀리카로 어떤 차를 사야 될지 한 번쯤, 물론 SUV, 그리고 이거는 미니밴이지만, 나름 패밀리카를 꿈꾸시는 분들한테 이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네요. 자, 본 차량은 차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에요, 원래. 그리고 디젤 노블레스급인데, 매일 뭐 시그니처급만 보여주다 노블레스급부터 한번 우리 아트원 24 영상에 한번 넣어볼 것 같아요.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세디브라운 컬러고요. 시그니처 옵션이 아닌 노블레스 옵션에 여러 가지 추가 옵션을 했는데, 일렬 쪽에 순정 모습, 그리고 바닥 쪽에는 순정 매트 깔려있고, 저희가 도와드린 것은 이렇게 컬팅 자수를 전체 했습니다. 일렬 쪽, 뭐 설명, 할 거 없잖아. 그리고 2열 쪽도, 역시 9인승의 2열 쪽도 비춰주시죠. 와우. 우선은 딱 여는 순간에 요트 바닥이 들어가니까 차가 훨씬 더 고급져 보이네요. 아트원의 요트 바닥은 실제 요트에 들어가는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로브라운, 다크브라운, 그레이 컬러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링본 요트 바닥도 있는데, 말 필요 없어. 제가 올라가서 한번 맨발로, 이 요트 바닥만 보면 맨발이라는 얘기지, 쉽게 보면은. 그리고 9인승의 노블레스 순정 시트 보고 있습니다. 자, 2열에 173인 제가 앉아도 충분한 넉넉한 공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형 산타페 2열도 편리하겠지만요. 자, 그리고 3열로 들어가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2열의 공간감, 그리고 요트 바닥, 그리고 3열에는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릴렉션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닿지 않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또 릴렉션 침대 시트를 살짝 올리면, 오, 뒤로 가니까 공간이 더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안전벨트 3점씩 딱 매주면 됩니다. 매주면 되고, 양쪽에 팔걸이가 있어서 나름 편하고, 오, 천장 괜찮은데, 높이. 네. 시트가 좀 낮아졌거든, 신형은. 그죠? 뭐, 전동 침대 시트는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승차 모드에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도 보여드리고, 릴렉션 모습도 보여드리고, 본 전동 침대 시트는 열선 기능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6명이 이렇게 편안하게 승차를 할 수가 있는, 과연 신형 산타페에서는 가능할까? 불가능하죠. 7인승 SUV, 6인승 SUV도 3열에 이렇게 성인이 편하게 탈 수 있는 공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즉, 둘, 6명이 편하게 승차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끄시면은 뭐, 서운하겠죠. 자,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금액 대비 가성비가 있는지, 아니면 패밀리카로 과연 어떤 차를 사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전동 침대 시트, 전기장치까지 있어요, 이 차는. 시연해보겠습니다. 후속으로 갈까요? 후속으로 가기 전에 2열 시트를 당겨볼게요. 이렇게 그 노블레스 옵션은 수동이네요. 전후 이동 바로, 회전 시트는 안 했죠. 뒤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넓은 공간도. 자, 그리고 후속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하이리무진이 아닌 로우 카니발인데요. 본 차량은 나름 차박 풀세트를 투자를 했어요. 일명 황제 차박, 전기장치까지. 금액이 얼마죠, 심지어님? 1296만 원 나왔어요. 1296만 원. 야, 차에다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그렇게 해도 산타페 풀옵션 금액보다 이 차량 금액, 그리고 튜닝 금액 해도 밑에죠? 네, 맞아요. 5000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아요. 한번 비춰주시죠. 자, 후석에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신의 안수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거. 즉 3세대 카니발, 4세대 카니발은 이 싱킹 공간이 있고, 싱킹 공간에 꿈의 전기장치, 맞아? 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올인원 AP330,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올인원 안에 내장되어 있고, 외부 충전기도 추가를 했네요. 그리고 휴즈는 딱 이곳에.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디젤 전용이네요. 자, 싱킹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돌려주면 끝. 그리고 하얀 표가 보이네요. 이게 중요해. 시트 인증이요. 그렇죠. 바로 합법적인 6인승 구조 변경을 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무리 시트가 좋아도 인증, 즉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들이 타는 차인데 불안하죠. 자, 그리고 시트도 신형인데 침대 시트 전환하기 전에 용내를 통해서 앞으로 쭉 밀어줘. 즉 이 공간에 캠핑 장비 등을 수납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꿀벽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형은 원 버튼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즉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데 한 버튼으로, 즉 방석이 올라오면서 등판이 뒤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아래 버튼은 언더 서포트 버튼이고요. 역시 센터 쪽에도 등판 버튼, 릴렉션 버튼, 그리고 언더 서포트 버튼이 있고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열선을 틀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올라온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앞으로 더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고, 자, 이 상태가 1650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이전에 팔걸이를, 헤드레스트를 빼주고 끼워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가 이루어지고, 조금만 앞으로 가면 바로 테일게이트가 닫힌다는 사실. 자, 그리고 전기장치 컨트롤 패널도 한번 비춰주시죠.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220V 스위치와 캠핑등 스위치, 그리고 테일게이트 스위치, 그리고 220V 아울렛, 현재 적상계 USB 아울렛, 12V 아울렛, 그리고 수납 공간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올인원의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의 주제는 물론 산타페, 너무 멋있게 나왔어요. 신형 산타페가 뭐 호불호가 갈리긴 갈리는데, 어쨌든 사시려고 할 경우에는 금액을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 가족 패밀리카로 살 경우에는 과연 이렇게 황제차다 6인승 전기장치까지 포함해도 5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과연 풀옵션 5,500 산타페를 살 것인지, 이렇게 황제차바 6인승 카니발을 살 것인지 한 번쯤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아트원에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황제차박 4인승 6인승 그리고 7인승 순정 유지, 요즘에 뜨는 아르메스 9.0까지 다양한 실내 튜닝이 있고 하이루프 역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이스타 채널을 통하면은 이렇게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의 카니발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이제는 여름이 끝나고 이렇게 매미소리가 우렁차네요. 가을이 다가왔고 또 추석 연휴 그리고 개천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카니발이 더 유용하지 않을까 사려가 듭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